자,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트 함수 또 논리 함수, 날짜와 시간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는 말 그대로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죠. 자, 우선 우리 left 함수라는 것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인수 A2라는 것은 A2에 입력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A2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유재석이라는 데이터고요. 자, num 캐릭터 인수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왼쪽으로부터 지정한 숫자만큼의 텍스트를 반환한다. 잘라내어서 추출해서 반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글자, 왼쪽으로부터 두 글자를 반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left입니다. 왼쪽으로부터 두 글자. 자, 같은 원리로 right 함수는 오른쪽으로부터 두 글자일 것이고요. 자, 그다음 mid 함수를 보면 A3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노홍철이라는 데이터인데, 자, startNum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m 캐릭터라는 것이 있는데, startNum 이라는 것은 그 위치로부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 함수에서 그 위치로부터, 자, num 캐릭터는 또몇 글자를 추출할 거냐, 반환할 거냐, 돌려줄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홍철은 세 글자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글자, 홍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 자, 시작하는 글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홍이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나오겠죠. 얘를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홍철 나오겠죠. 두 글자를 다 포함하게 되니까. 자, 이번에는 concatenate, join하는 함수죠. 합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2와 A3에 있는 데이터, A2에는 유재석, A3에는 노홍철, 둘다 합쳐서 유재석, 노홍철 이렇게 합쳐줄 때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replace는 변경해주는 거죠. 재위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5에 있는 데이터, A5에 있는 데이터는 정준하라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의 자, 여기서 눌러보면, 역시 우리가 미드 함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startNum, 두 번째 글자, 준이죠? 에서 두 글자, 준하라는 글자를, 그죠? 형돈이라는 글자로 대체해라, replace 해라. 그래서, 실제로는 정준하라는 데이터가 A5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replace 함수에 의해서 정형돈, 뒤쪽에 두 글자가 형돈이라는 글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텍스트 함수고요. 논리 함수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트루냐 폴스냐 이런 이제 결과 값을 따질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AND와 OR에 대한 구분만 일단 제대로 해두시면 되겠죠. AND라는 그 논리 함수의 개념은 모두 옳아야 트루가 됩니다. 모두 옳아야 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OR 함수는 어느 한쪽만 옳으면 true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둘다 거짓이어야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둘다 참이거나 어느 한쪽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거짓이 되는 경우는 둘다 거짓인 경우죠. AND 함수는 둘다 참이어야 참이 되고요. 어느 한쪽만 거짓이라도 거짓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B2는 0.2. 자, B2는 0.2. B2에 0.2가 있으니까 얘는 true라는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B3은 0.1. B3은 0.3인데 0.1이니까 이 부분이 false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false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얘는 true고 뒤쪽은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이 false죠? 둘다 true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렇게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같은 식으로 해서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인데 인수는 같죠? 그래서 얘가 참이기 때문에 한쪽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if 함수라는 것인데, 자, if 함수라는 것은 logical test. 여기에 이제 그 조건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식이 되는 거죠. 트루냐 폴스냐 어떤 결과값을 볼수 있는 논리식인데요. B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B2에 있는 데이터는 0.2라는 데이터고요. 0.2는 당연히 0보다 크잖아요. 그럼 true죠.
자, value if true. 이것은 true일 때 반영할까? 그 다음에 value if false는 이 논리식이 거짓일 때 반환할 값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true이기 때문에 true일 때 반환할 값이 a2로 되어 있죠. a2가 유제식이죠. 그래서 얘가 true이기 때문에 true일 때 값을 반환해서 결과 값은 결국 유제석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엔 choo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hoose라는 함수는 index num에서 구해진 값에 해당하는 인수를 추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index num에서 5라는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인수, 금요일이라는 값이 결과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날짜와 시간 함수 한번 보죠. 데이트 함수라는 것은 날짜 형식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날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트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날짜 데이트는 날짜 데이트로 계산되기 위해서 날짜 데이트 형식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줄 때는 간단하게 데이트 함수 속에 년, 월, 일 인수에 각각 년, 월, 일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이와 같이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데이터. 자,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날짜 데이터 형태를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이렇게 months라는 인수를 적어주게 되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start date라는 것에 지정한 날짜, 시작 날짜로부터, 자, months에 정한 개월수라는 것을 구해준다라는 것을, 이 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서 2013년 2월 6일로부터 한 달 후의 날짜가 구해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면 이후가 되고 음수면 그 이전, 한 달 전, 뭐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EO months라는 또 그 날짜 시간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얘는 여기서 지정한 개월, 1개월 뒤. 얘는 동일하죠? 인수로 들어간 것은 다 동일한데, 1개월 뒤이긴 한데, 1개월 뒤 달의 마지막 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2월 달에 1개월 뒤는 3월 달이 될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 날은 3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 값을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인수를 구해봐도 이렇게 그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구해준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죠. weekday라는 함수인데 좀 중요합니다. 그죠? 데이트를 통해서 2013년 2월 1일에 그 날짜 데이터 값을 구했고요. 이때 return type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type을 현재는 2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 return type이 2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return type을 1로 지정을 해주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이 1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거고요. 자, return type을 지금 2로 지정해줬죠. 2로 지정했다는 것은 월요일이 1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5라는 값이 구해졌고, 이 구해진 5라는 값,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고, 수요일이 3이고, 목요일이 4고, 금요일이 5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당 요일을 추제 함수를 통해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F5에서 구해진 값은 weekday를 통해서 구해진 값이고, 그 값을 인수를 써서, index num, 인수를 써서, 여기에서 사용한 값이, 여기에서 구해진 값에 해당하는 인수인 다섯 번째 금요일을 구해서 여기에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